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점이 찍히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어떤 점? 새로운 경험의 점. 이 시간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오늘도 한동원 대표님 말씀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점이 되는 거죠. 이런 만남 그리고 이런 경험. 저에게도 그런 점이 하나 찍힌 날이 있습니다. 2001년 8월 1일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점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저에게 꿈을 꾸게 했고 그러니까 좋은 그 소명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독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책 읽고 밑줄 그어놓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메일 주소가 등장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편지를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붙일 수 있는 세상에 도래한 것입니다. 번쩍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생겨나던 그리고 확산되던 그 초창기에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제 친구 몇 사람에게 아침 시작할 때 이걸 읽고 시작해봐. 하루가 달라질지 몰라. 새로운 점이 찍힐지 몰라. 새로운 꿈이 생길지 몰라. 이런 믿음, 이런 희망 가지고 띵 하고 보내기 시작한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제가 읽은 글귀, 이 글귀는 어느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단상, 저의 생각을 코멘트라고 하죠. 덧붙여서 읽어서 한 30초에서 1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짧은 글을 만들어서 보내기 시작한 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0만 명이 이 아침 편지를 받고 있고 여러분 휴대폰 앱으로도 한 110만 명이 받고 있는 거죠. 자, 경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직접 경험입니다. 내 몸을 내가 만들어서 반복해서 그 직접 경험의 세계에 어느 정점에 오른 사람을 프로라고 그럽니다. 전문가. 그 직접 경험을 열심히 해서 운동선수가 최정점에 오르면 챔피언 먹었다고 그래요. 금메달 땄다고 합니다. 자, 금메달 따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나요? 0.1초도 다른 사람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100% 자기의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식인, 지도자, 리더를 말하는 거죠. MC, 선생님, 이분들은 그 직접 경험에 하나가 더한 것이 간접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직접 경험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영역, 그 우물을 크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 생각해. 그래서 기꺼이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간접 경험의 반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 간접 경험 중에 최고의 간접 경험이 독서입니다. 책이에요. 저는 독서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하면 법이 있어요. 독서법. 법이 있다는 뜻은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테크닉,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인의 무기는 뭐냐? 칼이 아니에요. 독서를 빨리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식인의 무게는 속독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독이에요. 정독. 다음이 세 번째가 다독이에요. 많이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열 권, 백 권, 천 권 읽는 것이 다독인데 진정한 다독은 한 권의 책을 열 번, 백 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언어의 저장고에, 내 무의식의 우물에 저장이 돼. 그리고 그게 튕겨나오기 시작해. 언제? 이렇게 사람 앞에 섰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 글을 쓸 때. 튕겨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험이 이 시간 현재 과거의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창조하는 거예요. 미래의 경험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꽃밭에 가야 되겠다는 포인트를 찍고 가면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꽃을 경험하게 돼. 향기를 경험하게 돼. 내가 꽃을 심지 않았어요. 내가 향기 뿌리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꽃밭에 가야 되겠다는 포인트를 찍고 가면 그 길에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꽃을 만나게 돼요.
거꾸로 제가 시궁탕에 가야 되겠다 찍고 가면 꽃은 보이잖아요. 악취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꽃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포인트, 그 점을 우리는 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리셨죠? 목표, 방향, 목적.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행보가 달라.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꿈을 북극성이라고 불러요. 저희 기쁜사수 옥나스에 북극성의 집이 있습니다. 링컨 학교 학생들의 숙소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점이 찍혀 있으면 길을 잃어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북극성은 우리의 좌표예요. 북극성이 찍혀 있는 배는 항해를 합니다. 풍랑을 만나도 바람을 맞아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소명은 뭐냐?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까지를 생각하는 거야. 한 번 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직 꽃밭에 이르지 않았는데, 북극성은 저 먼발치에 있는데, 내가 꽃밭에 이르렀다, 북극성에 도달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까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언어를 공유합니다. 꿈인데 그 꿈의 방향, 목표가 내 중심에서 이타적인 꿈, 이타성을 띠는 것, 나에게도 의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것, 나에게도 행복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 성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콜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내 중심에서 나도 좋은데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게 하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힘,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험, 꿈, 소명은 언제 생기는가? 먼발치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밥 먹고 잠자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아프고 통증을 느끼고 하는 곳에 그 포인트, 그 점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던 그 2001년 8월 1일은 제가 청와대에 있었어요.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던 사람이에요. 5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다가 제가 무너졌어요. 너무 지쳤어요. 제가 사흘밖에 쉬지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5년을 내가 어찌 보냈나, 저리저리해요. 지금도 제가 오른팔을 거의 쓰지 못해요. 마우스를 왼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돌이켜보니까 2001년 8월 1일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게 했던 것은 열심히 대통령 연설문을 쓰다가 쓰러진 날 다시 일어서서 아,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아, 이렇게 거꾸로 들이시더니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게 하고 17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비타민, 행복 비타민을 보내게 하셨구나. 그게 나에게 소명이었구나. 그런데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읽게 한 2001년 8월 1일은 그날 탄생했던 것이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저 먼발치에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제 인생에서 최고의 어려웠던 통증이 있었던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뜻은 가난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배고픈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이만큼 큰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애국을 하셔서 그래도 3남 4녀 하셨어요.
무슨 힘으로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열 번 넘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시골로 이사가는 것은 상실감이 큽니다. 죽고 싶습니다. 겨우 친해진 친구하고 헤어져야 돼. 내 마음을 사로잡던 영희, 그 소녀 다시는 못 봐. 그 새 동네 가면 영희는 안 보이고 이상한 영희 잡아 끌어. 너 이리 와봐. 그때는 왕따라는 말이 없었지만 정말 따돌림이 심해요. 너 목사 아들이야? 이것도 옷이야? 짓밟아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 형이 우산을 들고 와서 미소로 손을 잡아줬어. 야, 이 동네 훌륭하네. 그 형을 따라가는데 퐁 빠졌어요. 이만한 똥통을 만들어 놓고 지푸라기로 싹 덮어서 제가 그리로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미소로 손을 퐁 빠뜨리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똥이 범벅이 돼서 올라와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제 인생에서 최초로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라. 그리고 놀랍게도 죽이고 싶었어. 살인을 느꼈어요. 나 따발 총줘, 칼 줘, 이놈들. 그게 제 인생의 포인트의 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폐증에 걸린 소년처럼 대인기피증, 아주 심각한 내성적인 소년, 실어증이라고 있어요. 실어증.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늘, 이놈아 나가서 놀아야지, 방 안 퉁수야. 어떻게 나가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독서가 하나가 탄생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가난한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장서를 가진 목사님으로 신문에 날 줄로 유명한 독서가였어요. 저를 똥통에 빠뜨리고 아버지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를 글쟁이로 만들고 25권의 저서를 쓰게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들고 기자를 하게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쓰게 하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게 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날 똥통에 빠뜨렸던 그 포인트, 그 경험, 그것이 내 인생에 그때는 고통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그 누군가의 디자인, 섭리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제가 똥통에 빠졌을 때 그림을 그렸으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화가가 됐을 거예요. 피카소가 됐을지 몰라요. 그때 제가 노래를 했으면 싸이가 됐을지 몰라요. 자두 사모님 됐을지 몰라. 저는 그때 책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글 쓰는 작가로 만들고 기자로 만들고 대통령 연설문 쓰는 사람 만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대표께서 첫 걸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꿈을 적어놓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멘토. 우리에게 최고의 멘토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흔들릴 때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늘, 아까도 콜링 얘기했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불러요? 네가 가는 길을 꽃길로, 시궁창이었던 길을 꽃길로 만들고 가거라.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너머에 꿈 넘어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